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워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谁 표현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보면 그냥 누구라고 쓰일 때는 谁, 상대방을 높여서 어느 분이라고 말할 때는요, 나이웨이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중거 복습해보겠습니다. 올해 몇 살이시죠? 라는 말은요, 올해 얼마나 나이가 들다는 패턴으로 찐년 도왔다 이렇게 기억했고요. 키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 역시 당신 얼마나 키가 크다란 구조로 닌 도어까오, 몸무게는요? 라는 말은 당신 얼마나 무게가 나가다란 이러한 구조로 닌 도어쫑 이렇게 말했었고요. 거리는 얼마나 머나요? 라는 말은 얼마나 거리가 되다란 구조로 도유엔, 여기서 얼마나 머나요? 라는 기준점을 강조할 때는요, 리 기준점 도유엔 패턴을 사용해서 리절 도유엔 이렇게 응용됐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말은요, 걸리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구조로 야오 뚜어지요. 화내지 마세요 라는 말은 비의 동사 패턴을 사용해서 비의 성치 이렇게 말했고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요, 앞에 것을 응용해서 보야오 샤마샤말러 라는 패턴을 사용한 보야오 상실러 이렇게 말했고요. 기분 좀 푸세요 라는 말은 좀 열다 마음을 이러한 동사 중재 형태를 기억하시면서 카이카이 심바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말에 어떻게 또는 왜 어째서라는 방법과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점머의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할 때 보통 뒤에 동사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점머라라는 말은요,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말할 때는요, 보통 뒤에 부사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怎么才来? 왜 이제 옵니까? 라는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정리해보면,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문,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부정, 매 과거부정,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 했다는 완료의 패턴과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 할 것이라는 미래의 패턴, 정자이 什么什么呢? 지금 뭐뭐 하고 있다는 진행의 패턴,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다는 비교의 패턴, 什么, 무언, 무슨, 어떤이라는 사물 음은, 谁, 누구라는 사람 음은, 그리고 오늘 배우는 怎么, 어떻게, 왜라는 방법이나 이유의 음은,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슬슬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은요, 어떻게 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하다, 처리하란 뜻으로 빤,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은요, 어떻게 처리하단 구조로 점머빤. 근데 그럼, 그러면이란 말이 보이네요. 여기서 잠깐, 여기 보이는 나 또는 나머라는 단어가 문장 앞이나 주어 앞에 쓰이게 되면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서 그럼, 그러면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과 뜻이 달라진다는 중국어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단 구조로 이해하셔서 나점머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 만들어 봅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라는 말 역시 어떻게 라는 의문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말하다, 슈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다 라는 구조로 점머슈어. 여기서 잠깐,
우리말 한자 쓸 용자인 유용이란 단어 역할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사용하다, 동사. 두 번째, 드시다, 잡수시다란 먹다, 취의 높임말. 세 번째, 뭐뭐로, 뭐뭐로 써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연결하는 전치사.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중국어로, 즉 뭐뭐로 중국어라는 수단, 이렇게 이해하셔서 용하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라는 말은요, 용하니 怎么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파나요? 라는 말은 우선 팔다, 마이. 어떻게 파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팔다, 즉 怎么卖.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저것 怎么卖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는 말 역시 우선 가다, 떠나다, 저. 어떻게 갑니까? 라는 말은요, 어떻게 가다, 떠나다란 구조로 怎么走. 근데 공항에 가려면이라고 해서 가다, 공항에라는 구조로 去机场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합쳐서 만약 공항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는 말을 정리해본다면 去机场怎么走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서 잠깐, 만약 어디 어디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라는 길묻기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去장소怎么走 去장소怎么走 이렇게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쿡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달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은 우선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을 알다란 동사인 知다.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은요, 어떻게 알다란 구조로 怎么知다. 근데 누가? 제가. 그래서 我怎么知道 이렇게 만들고요. 이어서 또 가볼까요? 무슨 일 있나요? 라는 말은 우선 怎么 역할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라는 방법을 의미할 때는 뒤에 보통 동사를 연결했고요. 두 번째, 왜 어째서란 이유를 말할 때는 보통 뒤에 부사를 연결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울 텐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라는 수로도 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라는 수로로 쓰여서 정말러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장 맨 끝에 보이는 러가 궁금하겠죠?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러는요, 뭐뭐 했다는 완료가 아니라 뭐뭐에 쳤다는 상태의 변화로 쓰여서요,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방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음을 이해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말은 우선 일이라는 우리말 한자 일사자인 시,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은 怎么回事. 이때 회이란 단어는요, 일을 세는 양사로 쓰이고 있음을 체크해 두시면 이해하면서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라는 到底라는 말만 앞에 넣어서 到底怎么回事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면 왜 안 먹습니까? 라는 말은 우선 안 먹다, 不吃. 왜 안 먹습니까? 怎么不吃. 여기서 잠깐, 怎么라는 단어가 동사 앞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왜, 어째서란 이유로 쓰인다는 사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달려봅니다. 왜 이제야 옵니까? 라는 말은 우선 오다, 来, 이제야 오다, 잘来. 여기서 잠깐, 부사 차이는요, 예정보다, 예상보다 느린 어감에 쓰여서 우리말로 이제서야, 그제서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옵니까? 라는 말은 怎么才来 이렇게 단어 하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외워두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쁩니까? 라는 말은 우선 바쁘다, 忙, 이렇게 바쁘다, 这么忙.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쁩니까? 라는 말은요. 점머점머망 여기서 잠깐 점머점머주르륵 점머점머주르륵 이러한 패턴은요. 왜 이렇게 뭐뭐합니까? 라는 패턴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라는 말은요. 왜 이렇게 막히다 차 이러한 구조로 점머점머두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좋다, how, 그다지 좋지 않다란 말을 뿌점머 how, 여기서 잠깐 뿌점머 주르륵 뿌점머 주르륵 이란 말은요,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새로운 패턴도 있어 보일 겁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이? 그래서 저거 뿌점머 h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증거를 바탕으로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증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수를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증거가 보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증거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정리할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윗상자인 샹이란 단어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단어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단어 역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위, 위쪽이라는 방위사. 두 번째, 다니다. 즉, 뒤에 학교를 연결해서요. 동사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대명사 나라는 단어는요.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볼 때 사용됩니다. 이 의문대명사의 특징은요. 바로 뒤에 양사를 취한다는 사실도 체크해두시면 외우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라는 말을 나가 쉐샤, 어느 대학이란 말을 나가 따쉐 이렇게 결합되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라는 말은 다니다 어느 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샹 나가 쉐샤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느 대학 다니시나요? 라는 말 역시 다니다 어느 대학 이렇게 이해하셔서 샹 나가 따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전공하나요? 라는 표현 역시 뭐뭐이다 어느 전공의 것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시 나거 쪼안예더 좀 밑에 보입니다만 이것과 연결해서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라는 표현 역시 뭐뭐이다 어느 해 출생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시 나니엔 추성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특징을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회화 문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봅시다 건강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말은요. 손으로 직접 치면서 일하다라는 단어 구조인 따공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따공마.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라는 말을 즉 시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 쩡짜를 갖다 붙여서 즉 어떤 진행의 표현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쩡짜이 따공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갑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라는 말은요. 고향이라는 단어 구조를 봤더니 집이 있는 마을, 즉 자샹 이렇게 이해하면서 기억해 보시고요. 앞에서 배운 우리말 한자 있을 제자인 짜이라는 단어는 뒤에 장소를 취해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단어의 특징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장소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 날, 이걸 응용해서 어디에 있나요? 라는 말은 짜이 날, 그래서 A는 어디 있나요? 즉 A, 짜이, 날 패턴을 응용한 고향은 어디신가요? 라는 말 역시 자샹, 짜이, 날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와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무슨 띠인가요? 라는 말은요. 어디 어디에 속하다는 동사의 쓰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말 한자 역글 속자인 수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시면요. 자, 그래서 무슨 띠인가요? 라는 말은 어떤 띠에 속하시나요? 이렇게 이해하셔서 어떻게 您属什么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결혼하셨나요? 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 결혼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재혼이라 읽어줍니다. 그래서 뭐뭐 하셨나요? 라는 말은 뭐뭐 했나요? 즉 뭐뭐 했다, 뭐뭐입니까? 결합인 什么什么了吗 이런 완료의 의문 패턴을 만드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나요? 라는 말은요, 吃饭了吗 영화 봤나요? 라는 말은 看电影了吗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라는 말 역시 문장 맨 끝에 럼마만 갖다 붙여서 지혜훌럼마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는 있나요?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뭇이 있다라는 말은요,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서 요 명사라는 패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什么什么吗 그래서 그 사이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카드 있나요? 라는 말은 요 카마, 잔돈 있나요? 라는 말은 요 링첸마. 그래서 아이는 있나요? 라는 말을 요 하이즈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에 배웠던 한마디 중거 부분으로 돌아가 점선을 따라 다시 반을 접어서 한글을 보면서 같이 중거 표현을 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시나요? 라는 말은 다니다, 어느 학교라는 구조로 上哪个学校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한 어느 대학 다니시나요? 라는 말 역시 上哪个大学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전공하나요? 라는 말은 뭐뭐이다, 어느 전공의 것 이란 구조로 是哪个专业的 이렇게 물어봤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라는 말은 지금 뭐뭐하고 있다, 알바까 라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셔서 正在打工吗 이렇게 말했고요. 고향은 어디신가요? 라는 말은요, 在哪 패턴을 사용한 家乡在哪 이렇게 말했고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라는 말은 뭐뭐이다, 어느 해 출생한 것이라는 구조로 是哪年出生的 이렇게 말했었죠. 무슨 띠인가요? 라는 말은 당신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 무엇이란 구조로 您属什么 이렇게 물어봤고요. 결혼하셨나요? 라는 말은 문장 맨 끝에 럼마, 뭐뭐 했나요? 라는 완료의 의문표를 사용한 지혜훌럼마 이렇게 말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는 있나요? 라는 말은 요什么什么마 라는 패턴을 사용한 요하이즈마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단어를 딱딱 가닥끼는 연습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